서울에 사는 김혜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큰애랑 사이에요.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너무 완전 극에 치달을 정도거든요. 저기 또 보시다시피 짐이 이렇게 다 싸져 있고 우리 보내려고 했다가 거기서도 사고를 쳐서 안 받아준다 해서 다시 또 데리고 온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근데 저랑은 지금 되게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게 쟤 뭐 씌운 거 아니냐고 뭐 그런 말들도 하고 그냥 진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진짜 사이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 씨. 네. 오늘 이렇게 내가 들어오고 보고 이제 먼저 이렇게 사주를 먼저 받았어요. 내 집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에리 씨의 고민이 뭔데? 나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짜증부터 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그래. 오늘 이렇게 둘러다서 보고 집에 오늘 들어오니까 기운 자체가 다 처져 있고 숨만 쉬고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가 딱히 아프거나 정신이 없거나 이러진 않아. 본인은 본인만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알아요. 애들은 더 버티기 힘들고 근데 이게 벌써 오늘 내일이 온 게 아니었거든. 오래됐어. 이미 시작은 7, 8년 전부터 들어왔던 기운들이야. 그때부터 본인은 살기 싫었었고 그게 점차점차 가면서 3년 전, 5년 전, 2년 전, 그리고 작년 이렇게 오면서 좀 더 기운들이 더 세다 보니까 세지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는 잠실에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편하고 같이 지금 있지 않아? 응? 10년 됐어요. 헤어진 지가? 그래 떨어지고 나서부터 보면 대주집 쪽에서는 박씨잖아. 이 박씨하고 김씨가 지금 어떤 불이 붙었다. 그렇다 보니까 큰딸 아이한테 보니까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 형제간이 되었든 할아버지 형제간이 되었든 청춘에 일찍이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아파.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한 번씩 머리에 두통이 있을 거야. 본인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아니야? 두통이 굉장히 심할 거야. 그 정도 증상이 이게 욱하고 폭력적이나 이런 기운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한두 시간 전에 계속해서 있다가 그게 폭발할 거야. 그러니까 짜증부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참다가 터지거든요. 항상 그러는 항상 그 기운이 시작을 되면서 본인은 김씨 집에 아까 그 여운신이 자살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박씨 가정을 둘러도 보면은 윗대에는 많이 공들이던 할머니도 계시지만 박씨 가정의 아버지 형제 일신 중에서도 이렇게 자살이 되었든 직계가 아니더라도 당대 때 이미 누군가 내 목숨 내가 끊었다는 혼신이 남자 혼신이 하나 같이 들어온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같이 접이 되다 보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내가 이래 살면 뭐 하겠나 죽어버리자 자해 현상 이런 기운들은 여운신에서 앞에 서서 본인한테 하지만 한 번씩 술을 한잔 먹던지 먹죠 술. 그러면 내 정신 남주지. 그럴 때 이게 플러스 되면서 박씨 가정에 이후 남운신이 같이 들어오면서 시끄럽게 하고 말썽이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 딸아이한테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 둘이서 불이 붙는다. 너 왜 나를 안 알아준다는 듯이. 그렇다 보니 딸아이는 늘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이 말일 거야. 18번이야 그 말이. 아니야? 맞아. 너 내 마음 몰라주잖아. 엄마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엄마만 힘들잖아. 너는 맨날 너 아프다 하고 신인지 아닌지 귀신인지 아이들은 그거 자체를 궁금해하고 싶지도 않다. 근데 엄마는 매일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 같다. 제자의 사주를 가지고는 있으나 본인은 이렇게 우리처럼 불리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뭔데 영매 체질에 몸은 타고났어. 때로는 그래서 큰딸 아이가 본인이 말락 한다고도 눈빛이 변하면 무섭잖아. 네, 지금. 왜 이 가정을 지키는 분도 계시고 우리 큰딸을 지키는 신도 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아이 지키자고 엄마 너를 지금 미치게 하는 거고
사이 안에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집을 들어서니 사자가 진을 치기 시작하고, 그러니 본인도 죽겠다 소리고 딸아이도 죽겠다 소리고, 그래서 남원신 여원신 자살한 이렇게 내 목숨 내가 끊은 친정주력으로 또 여원신 하나, 박씨 가정에 남원신 하나, 이 자살원신을 잘 풀어서 내 스스로 왜 갔냐, 아니면 왜 한번 알아달라고 이렇게까지 진을 치나, 그러면 이렇게 혼신들이 있으면 그 뒤에 사자도 안 있겠나. 그런 이 집안에 검은 물체가 석석 보이고 그러지 않았어? 본인은 몰라도 딸아이는 느끼고 있다고, 놀라고 한 번씩. 그걸 근데 이렇게 영적인 걸 눈에 보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하겠노? 또 난리가 나겠지. 보니까 우리 예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하고 큰딸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누가 막둥이가 치게 생겼다, 둘 때문에. 맞아. 잘못했다가 진짜 집을 나가게 생겼다, 이 아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조금 있으면 진짜 가방을 메고 사라지게 생겼다고. 네 앞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가출을 한다고. 가방을 메고 지금 자꾸 어디로 가는 게 보인다고. 안 보고 싶다고, 둘이를. 그래서 신명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운들 잘 물려내놓고, 제가 보니까 여기 올 때는 자살 혼신도 혼신이지만 사자가 너무 많이 앞에 섰다. 그래서 요 근래에 산이 났다 소리를 안 들었어요. 네, 저기 아빠 쪽으로. 그쵸, 네. 친정 쪽으로. 네. 아버지 쪽 그 친척분이. 오빠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죠. 네. 그러고 나서 좀 더 시끄러워지고 딸아이하고 말썽이 일어나고 둘이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소리가 더 났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자가 진을 치는 이 기운들을 오늘 위에 올라가서 잘 풀어놓고 물려놓고 나야 좀 안정이 되며 본인도 돈을 벌거나 직업적으로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리고 본인도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여기 집을 둘러보는데 원래 본인 물건이 아닌 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저거 꺾는 거. 이거? 네. 어디서 얻어왔는 거야? 네, 그거 오빠가 갖다 줬거든요. 가구도 그거 하나. 다른 거는? 이거는 제가 사온 거고. 사온 거고. 중고로 사온 거지. 그치, 중고지.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들고 들어왔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서 싸움이 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너희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탁탁 하고 나가서 보니까는 이거는 딸하고 모녀가 싸운, 그냥 잔소리 해가면서 보는 그런 싸움이 아니야. 진짜 성인처럼. 칼만 안 들었지. 지금 칼 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니야? 살인이 일어나겠다 이 집에서 지금. 그래서 물건 원래 들어온 기운들도 있지만 이런 물건 끝에서 따라오는 기운들이 본인들 기운들과 맞춤이 일어나다 보니까, 충살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는 자꾸 이 집에 있으면 아무도 안 편해, 사실은. 그래서 이 기운들 조금은 걷어놨고, 걷어주고 나면 나중에는 집을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조금 해요. 오늘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막상 집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 그냥 아이, 엄마와 딸아이 안에서 어떤 충이나 잔소리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간 안에서 살기가 너무 많이 느껴져 있고, 이 가정 안으로, 집 안으로, 터 안에서도 어떤 살기나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인적인 어떤 기운들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던 터이기도 했고 살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 살해자 가정 안으로, 양가 뭐 남편 집이나 우리 본인 살해자 집 안으로도 각기 자살한 사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 목숨 내가 끊었던 그런 어떤 이런 조상 끝에 따라오는 자살 사자, 그리고 타살 사자, 어떤 이런 살인적인 기운들에 갖고 있는 기운, 음기가 굉장히 강한 사자들이 앞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다는 어떤 벌써 이 기운이 파고든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아닌
일어나서 이 집안에 어떤 미디어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법한 어떤 기운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 기운들을 잘 풀어주고 나서 제가 따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살사자나 자살사자를 지금 많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놀랐어요. 근데 애랑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잘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선생님이 해주면 좀 풀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날의 박씨로 가정하는 김씨 명당입니다. 예. 오늘 이날을 잡아놓고 이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노? 집에서 딸하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진짜 칼부림이라도 나고 나면 그때도 또 몰랐달래. 그 귀신도 조종인가 신의 조종인가 궁금해서 여기까지는 왔다. 신의 조종이면 신을 풀면 될 것이고 귀신의 조종이면 귀신도 풀면 된다. 근데 그 귀신과 신 안에서 뭐가 있냐고, 어떤 기운들이 맴돌아서 오늘 이렇게 잡고 가는지, 오늘 이날을 들어왔는지, 왜 다들 살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는 것인지, 오늘 낱낱이 지금부터 부정은 부정대로 물릴 것이고 액살이 들어오면 액살을 물릴 것이고 악살이 들어왔다면 악살을 물릴 것이고 조상이 들어와서 해가를 친다면 조상을 풀어낼 것이고 그 안에 사자가 진을 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하면 사자를 풀어서 오늘 낱낱이 이 기운들 다 잡아서 우리 김씨 부인이 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지금부터 이 가정 명당으로 들어오는 부정영장 거들어 가볼게요. 오늘날에 박씨로 가정하니 김씨 명당하니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 이렇게 제일 먼저 영산의 부정 박씨 가정 우리 대조하고 살 때 박씨 대조가 개고기를 먹지 않았나.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영산의 부정을 앞에 쓰고 그리고 뭘 모셨는지 시어머니가 모셨다 엎었다 모셨다 엎었다 하지 않았나. 이야기만 들어봤지 이야기는. 그랬던 거기에 끝에 따라오는 부정이고 신이나 둔갑을 하고 조상이나 둔갑을 하고 제일 먼저 왕래를 했던 부정이고 그리고 박씨 가정에 급살같이 갔던 분이 계신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형제자 시아버지 형제자 직계가 되었던 사촌 형제간이 되어도 이제 급살같이 갑자기 갔던 이렇게 조상의 앞을 선다. 그래서 이런 부정들을 영사나 부정 사자의 부정 왔다갔다 하면서 조상이 앞을 서다 보니까 지금 오늘 내일 우리 딸하고 지금 이제서야 이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니다. 대조하고 살면서도 대조하고 죽이니 살리니 죽이니 살리니 이런 기운들은 끊임없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을 쳤다. 왜 내가 죽을까봐 내 죽을까봐 저 딸년들 둘이 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런데 저 아이가 큰아이가 큰딸이 10살 이후가 되고 12살 13살이 되니 눈이 시퍼렇게 번하기 시작하고 너가 안 죽으면 네가 죽일 것 같은 어떤 살기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박씨 가정에 이렇게 개고기 영사나 부정 개고기를 먹고 이렇게 날고기를 건드렸던 부정 안에서 특히 사자 급살로 갔던 사자고 타살로 갔던 사자들 앞을 서다 보니까 이 기운들 부정영장 거들 적에 낱낱이 다시 한번 걷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가정명단 어떻게 열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날에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에 이렇게 부정을 낱낱이 걸어놓고 나서 오늘은 이렇게 상문 끝에 따라오는 부정이고 사자 타살 같은 사자 사자가 이 집안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동서남부 오방으로
영산 끝에 따라오는 사자고 타살 끝에 따라오는 사자고 조산 끝에 영실 끝에 따라드는 사자. 오늘 낱낱이 이 사자구를 잘 풀고 사자를 잘 풀어 먹여서 보내고 나면 엄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씩 아이가 딸과 화합이 있을 것이고 소리 나라는 거는 낱낱이 이렇게 물리고 간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 마음대로 이렇게 도망가랬어. 어? 씨. 내가 박씨 가정에 할아버지 형제자 청춘이 이렇게 급살같이 가고 나도 억울하게 죽음당하고 죽임당하고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가던 할아버지 아니냐. 그만큼 나 한번 알아보자. 그만큼 나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 저 대주를 통해서 너에게 안 보여줬더냐. 날마다 죽일 것처럼 하고 날마다 폭력에 날마다 내가 끌고 다니면서 예. 술이든 노름이다 안 해본 게 뭐 있더냐. 그 말해라. 죄송합니다. 안 그러냐. 그러니 하루도 숨쉬고 살 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 급살같이 갔던 아라바이가 나도 풀어보자고 이 원 한번 풀어보자고 쳐다들었지만 저 어린 저 새끼들을 보면 너무 가엽고 예. 불쌍하고 나도 청춘에 이렇게 다 풀지 못하고 갔는데 저 어린 것들이 이 애미 손에 죽을까 아니면 저 어린 손에 피 묻힐까 싶어서 예. 애가 얼마나 끙끙정정했는 줄 아느냐. 나는 고이고이 김씨 집에서 잘 커서 시집 갔는데 너 때문에 딸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고. 잘해볼게요. 아, 뭘 잘해. 뭘 살아. 이 세상 급박한데. 몸이 아파서 돈도 벌고 가기 힘들고 돈 벌어봐야 알아주는 데도 없고 한 두어 시간 하면 허리도 아파 죽겠고 다리도 아파 죽겠고. 어? 참고 잘해. 그러면 저것들이 조금만 크면은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오겠지. 없는데 어떡해. 그놈의 개새끼는 다칠까봐 죽을까봐 병원에 가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좋은 거 먹여. 안 그랬어? 근데 저 새끼들은 먹는지 굶는지 어디 아픈지 그래 내가 데리고 간다고. 딸년들한테 관심 없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되겠지? 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왜? 잘할게요. 왜 갑자기 죽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살고 싶어요. 왜? 죽어라. 왜 죽자? 살고 싶어요. 왜? 왜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불쌍해서 안 되겠어. 누가 불쌍한데? 응? 잘 살아볼게요. 어떻게 잘 살 건데?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 어떤 노력 할 건데?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씨 가정으로는 급살같이 갔던 할아버지 청춘에 갔던 할아버지 이렇게 풀고 가고 김씨 가정에 자살온 씨 여운 씨 이렇게 앞을 서서 죽자 하고 자해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 어떻게 죽는지 생각하는 게 하는 거 그리고 부위 모녀간에 살수를 넣었던 기운들은 오늘 낱낱이 이렇게 잠시 잠깐 풀어놓고 가고 제껴두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누군 것 같아? 속으로 물어봐 네가.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해. 오늘 이렇게 풀고 잠시 잠깐 너가 내 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했잖아. 귀신이 있는지 신의 장난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많이 궁금해 했잖아. 그래서 쌤이 오늘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숨어 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고 쌤이 이렇게 몸으로 풀었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네가 직접 실을 하니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눅진 사자들은 몸으로 잘 놀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조상들이 앞을 서서 본인한테 놀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숨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드러내면 오늘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너 몸에 잠시 잠깐 잠시 있던 자살 혼신이다, 급살 혼신이다는 쌤 몸으로 금방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작업을 한 거야. 근데 아무 느낌이 안 들고 멍하지 그냥. 어지럽기만 하고 예전처럼 앞전처럼 뭐 욱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시팔초팔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그 마음이 지금 잠시 가라앉았잖아. 그래서 오늘 있는지 지금 현재 몸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너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이렇게 알고 가고 나중에 잠시 쉬었다가 오늘 길 갈라서 오늘 자살 오신은 자살고를 풀어놓고 보낼 것이고 급살 오신들은 급살고를 풀어서 보낼 것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 끝에 들어오는 사자가 있다면 사자를 낱낱이 풀어서 보낼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해. 자. 우리 박씨 가정의 김씨 우리 명당이고 네. 우리 김씨 부인의 원인을 몰라서 여기까지 왔을 적에 네. 시집은 왜 박씨 가정에 가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살아야 되는지 사주에 제자의 사주를 타고는 났으나 우리처럼 불리지는 못하게 되었다. 허나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뭐 안 좋은 살도 우리 제자들은 걷지 남의 집 그리고 뭐 영가가 있으면 알기도 해야 되고 신이 있다면 신도 알고 가야 되는 사주 팔자를 타고 났다. 그리고 첫 번째는 명이 없어서 이렇게 신명에서 이렇게 알고 가라고 명이어 가라고 너를 점주를 하고 나서 무당은 하지 못한다 하나 무당만큼이나 많이 빌고 살아야 하는 사주는 분명하다. 그렇다 보니 박씨 가정에 이렇게 우리 대주를 만났을 때 우리 대주도 명이 없어서 만났고 우리 부인도 명이 없어서 만나서 이 두 가정 명당 안으로 명 한번 빌고 가자고 이렇게 만나서 살았던 것이 두 사이에 사주 안에 이렇게 살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맞춤이 낀 상태고 원진이 되었다. 서로가 보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죽일 듯이 하는 그런 살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상도 조상 끝에서 들어오는 살들이 있을 것이고 살 끝에 안에서 뭐 육해살이다 사람을 이렇게 상해해야 하는 그런 살들도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조상 끝에 들어오는 살이 있다면 잠시 잠깐 풀고 가고 오늘 내 사주 안에서 또 그런 살들이 있다면 임시 제자가 몸 봤던 살이 있다면 풀어서 보이는 살들은 또 한번 풀고 가고 내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아 이래서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이런 기운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가고 풀고 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임시 제자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들어오는 살 수가 있다면 살을 거둘 것이고 아는 조상 말고 모르는 조상이 잠시 잠깐 숨어있고 처져있는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도 잠시 풀고 갈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풀고 가볼게요. 예리야, 나 봐봐. 너 친구 누가 죽었노? 갑자기 죽은 친구가 누구? 친구가 언니가? 아는 언니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나?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친했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 안 됐나? 제가 연락 다 끊어서. 그 연락을 끊었지? 네. 그리고 술 같이 많이 먹었던 언니 하나 있지? 너 친하게 지냈던 언니. 네 직장에서 같이 일했고 옛날에 그냥 쌤 요렇게까지 이야기할게. 그럼 네. 알아들어라. 네. 그래 호주신 원한상사 내가 되어서 원한 귀신 내가 되어서 조상 끝에 따라 같이 들어오고 친구 원앙이 내가 되어가지고 예리야 같이 가자. 니도 살기 힘들고 나도 같이 살기 힘들고 쌤 봐. 그래서 오늘 이 기운들도 오늘 제자가 잡고 가고 네. 풀고 갈 테니 원앙 사자 그래. 내가 되어서 네. 오늘 낱낱이 풀고 갈 테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네. 가자! 아!
말해. 이렇게 이건 조상 깃발을 말한다. 조상 끝에 타고 넘나드는 원앙 상사가 예. 너가 아는 조상만 있었지. 그 끝에 따라오는 원앙들은 몰랐다. 그래서 이름 다르고 성 다르 이런 원앙들이 남자 원앙 하나 여자 원앙 하나가 너 뒤에 조상 뒤에 이렇게 꽁꽁 숨어서 너한테 신이라고 이름 짓고 앉으려 했던 기운들 오늘 이렇게 낱낱이 풀고 가고 닦아내고 가면은 괜찮을 것이고 오늘 원앙 사자 그리고 타살 사자 군웅 사자 바깥에서 낱낱이 그 마무리를 잘 짓고 풀어 먹여 보내야만 너는 괜찮아지고 앞으로 저 아이하고 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다. 자, 두 개 다시 한번 뽑아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거는 사자야. 오늘 나중에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검은 옷을 입고 왕래를 했던 조상 끝에 따라드는 사자들 잘 풀고 나면 괜찮다라는 소리. 하나만 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잘 열어서 오늘 낱낱이 풀어보고 제껴갈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오늘 사례자 집에 사자가 많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자가 아니라 타살로 간 사자 그리고 영산의 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하고자 하는 방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살자 사자와 산다는 생자를, 그러니까 생자를 적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자. 그래서 오늘 너무 이 가정명당안으로는 죽을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늘 죽음의 기운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양기의 기운을, 제가 안 좋은 기운을 이 제자가 가지고 가는 뜻이고요. 좋은 기운을 이 가정 안에 명당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절차 끝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안으로 이렇게 조상들은 풀어서 올려 보내놓고 길을 열어서 보냈고 살수나 사자 오늘 잘 풀어서 보내야 된다고 했으니 오늘 임시 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사자들 들어오시는 사자들 낱낱이 풀어서 먹여서 보내볼게요. 네. 박씨로 가정하는 김씨로 망당 안으로 들던 사자 아니냐 영산 끝으로 뜨는 사자 아니냐 조상 끝에 드는 사자 아니냐 상문 끝에 드는 사자 아니냐 눈 가리고 하웅하던 사자 아니냐 타살 사자 아니냐 산신에 놀던 산신 사자 아니냐 용신 끝에 놀던 용신 사자 아니냐 오늘 이 터주 명당의 돈법 사자 아니냐 아이야 오늘날에 내가 들어서니 누굴 대그리고 갈까 우리 김씨 부인아 살고 싶지 않느냐 아, 오늘 둘러보니까 박씨 가정이다 김씨 명당으로 둘러보니까는 너희네 조부 할아버지도 내가 들고 갔고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다 내가 데리고 갔다 이 말이다 오늘날에 너희 아버지도 내가 데리고 갔고 청춘의 원한기도 내가 데리고 갔고 오늘 잘 됐구나야 오늘날에 너도 한번 데리고 가자고 들어섰는데 아이고 우리 김씨 부인은 냄새가 나고 아리고 누리니 내가 우리 저 젊은 저 여자를 데리고 갈까 뭘 살려주나 나는 죽음의 사자다 죽음을 왕래하는 사자인디 어떻게 살려주냐 이 말이야 오늘 대대로 박씨 가정으로 내려오는 조상들도 다 잡아간 사자고 김씨 가정에 내려오는 조상들도 내가 데리고 간 사자인데 오늘 어찌해서 내가 이걸 받고 가라 이 말이냐 두 번 다시 죽이니 살리니 죽고 싶니 살고 싶니 소리 끝에는 내가 그때는 두 번 다시 이 마음도 눕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다 그런 악한 마음들 가질 때마다 내가 들었을 것이니 오늘 낱낱이 이정성 받고 그 약조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풀고 가고 닦아가고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짐작하시랍니다.
아니냐? 오늘날 구르는 사자 아니냐? 영선아 사자 아니냐? 오늘 다살 끝에 따라드는 사살 사자 아니냐? 조상 끝에 따라드는 영실아 사자 아니시리? 오늘 낱낱이 원악 끝에 따라드는 원악 사자 내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오늘 이렇게 받고 가고 진구능 사자로 내가 받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란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거는 명깃발이다. 명 지키자고 원앙상사 원앙상사 끝에 따라드는 사자 오늘 조상사자 영산사자 낱낱이 사자들은 동서남북으로 오방으로 오는 살에 살수 사자를 풀면서 물려놓고 나니 자 조금만 더 이렇게 원하는 바 명 지켜줄 것이고 명 살리자고 오늘 이날을 잡았다. 그래서 명 지켜주고 네가 원하는 바 돈 열심히 벌어서 이 가족 명당 안에 하목으로 갈 수 있도록 임시 제자 손길 잘 잡고 가다 보면 알 일이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다리 닦게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이렇게 구슬을 시작하다 보니까 박씨 가정에 우리 조부 할아버지하고 청춘의 일찍이 이렇게 타살같이 같은 할아버지하고 김조부 열애하고 그리고 김씨 가정에 이렇게 청춘의 일찍이 같은 용신 자살온신이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딸하고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에 제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는 그렇게 낱낱이 조금 풀어놓고요. 그 끝에 들어오는 악살이다, 액살이다, 타살이다 했던 기운들을 따라서 들어오는 사자들을 오늘 밖에서 이렇게 조금 물려놓고 풀어놓고 그런 행위를 좀 했습니다. 풀고 나고 나면은 우리 딸하고 엄마의 관계도 모녀간의 관계도 좀 많이 융해질 것이고 연해질 것이고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이 좀 돈독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심적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몰랐었던 거를 이제 알아주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일단 좀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잘 살라고도 해주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기도 했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으니까 선생님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